어서오세요. 프리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밑조리입니다. 네, 오늘도 밑조리님하고, 자, 본가리 데이트. 자, 본가리 데이트를 쭉쭉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거 다 갖고 나오네. 정말? 내 거야, 나는. 나 오늘 신발 신는 거 다 선물이야. 자, 98번 쓰리공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수연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키울게요. 자, 네, 쓰리공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쓰리공주님께는 제가 저도 또 이쁜 걸 하나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 먼저 신고요 선물을 할게요. 자랑은 해야지. 저는 민키 신습니다. 민키. 네네네. 우리 미소리님은 또 그 우리 이 실장님에 이어서 민키 2. 아 민키 2. 민키 2. 이 실장님 거 민키를 심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나 안 심으려다가 말려 심으려다가 근데 저도 흙이, 바로 흙이 딱 털기 좋은 그 딱 컨디션이라서 털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것 더 마르면요 오히려 더 뭉쳐갖고 더 안 떨어질 것 같아. 얘 애기를 참 잘 낳아. 겁나 많아. 그러니까 슈가베이비처럼 많아. 제가 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털다가 나 네. 뭐 눈 지진 진짜 애기 많더라. 눈도 지진나고 손도 지진나는 줄 알았어. 걔네가 다 크면 그 화분이 꽉 차서 얼마나 예쁠까. 그치 우리 실장님 아까 내가 심어줬잖아요. 네. 그거 꽉 찰 거야 아마. 너무 예쁠 것 같아 나중에. 와우 수연이가 웬일로 이렇게 하얗게 잘 떨어질까. 어우 이쁘다 수연. 요즘에 수연 색깔 예뻐지고 있던데. 네. 어머 여기 봐 사연이. 아우 그런다. 크로바 크로바. 네 크로바. 어 진짜 귀여워. 근데 나가 너. 나가 너.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지금 얘가 출산드라라. 나가 너. 너네들까지 받아줄 정도로 자리가 없어. 나가. 예쁘다. 아,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는 거는 진짜 농장 사장님들 대박이셔. 그럼 대박이에요. 진짜. 가끔 뭘 먹이나 하는데 여기 사장님은 오스모코트를 먹이더라고요. 영양제 그 알 영양제. 그 비싸요. 네네네. 그 영양제 비싸요. 뭐 포대당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네, 20kg짜리가 20kg인가 25kg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20만 원 넘어요. 내가 알기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 많이 쓰셔서 키우셨구나. 아, 그럼요. 영양제 주시고. 영양제. 아우, 잘 털리네. 난 원래가, 우리는 키우는 입장이니까. 네. 농장 사장님들은 이제 키워서 출하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냥 굳히는 쪽이 더 많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양제를 그렇게 자주 쓰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장님들은 영양제를 자주 쓸 수밖에 없죠. 등치도 키워야 되고, 살도 찌워야 되고. 그렇네. 그리고 영양이 영양복충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뭐 입장 색깔도 이상해지고. 그쵸. 우리 그 배추도 이상하잖아.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그래? 배추도 이상해요. 배추 무 다 이상해져. 하긴 뭐 사람도 영양가가 부족하면 색깔이 이상하잖아. 얼굴색이. 얼굴색이 누래갖고요. 야 너 보약 좀 먹어라 그러잖아.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어머 얘 봐봐요. 얘도 활짝 빠르라고 이렇게 목대를 묻어 심었잖아요. 이만큼이요. 아 그러네. 자 요 목대 나오는 거 봐봐요. 와 이번에 목대 두껍다 깨끗하다. 이번에 사신 분들 이거 괜찮겠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가격인 거예요. 맞아 맞아. 목대가 이렇게 매끈하기 쉽지 않은데. 이유가 있는 가격인 거야. 이 수연이가. 맞아. 아우 흙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점점 애들이 벌어지고 있다 불안하다. 나 아까 내가 아까 민키 신고에서 내 실장님 너 이리 와 내가 그랬는데 실장님 부르면 이리 와 너 이 실장 내가 그거 몇 번 한 게 네. 계속 벌어지는 거야.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사장님. 그지 꽉 잡고 있어야 될 거야. 알겠어요. 저 민키 아까 그거 내가 분리날까봐 얼마나 밥 먹기 전이라 힘이 안 들어가서 그나마. 그리고 입도 부러진다 또. 그러니까 물도 많이 먹었네. 잘 해봐. 오늘 무슨 날이야. 계속 막 떨어지고 부러지고. 아, 걔는 밥 먹기 전에 심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게 손에 힘 좀 들어있을 때. 지금 힘이 남아돌아서. 남아돌아 지금. 아 너무 웃긴다. 점점 벌어지. 이것도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 거지.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분갈이를 하신 분들 많아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까 이 실장님 그 심어주면 심으려고 그래서 사장님 일로 와 그러셨구나. 일로 와 그러고 저기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장님 거니까 더 고이고이 심어야 되잖아. 그렇지. 웬만하면 또 안 떨어뜨리고. 맞아요. 또 중간중간에 보니까 새꾸가 너무 많이 달린 거야. 아, 이 새꾸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써야 돼? 사람 써야 돼. 어, 이럴 땐 손이 두 개인 게 너무 답답하다. 발로 해. 그러니까 혼자 사진 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배에다 끌어안고 하고 막 이러니까 옷이 천지사방이 흙이야. 집에 가면 막 우주 떨어져. 배에다 어떻게 끌어안고? 아니 이걸 이렇게 막 배에다 받치고 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배. 예. 아, 배에다 어떻게 끌어안고? 아 배에다 얹어둔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배에다 지금 끌어안다 이래. 막 안 떨어뜨리려고 막 몸에 막 품고 하잖아. 분리될까봐. 그 소리. 아, 근데 진짜 안 분리되고 잘 하고 싶다.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되면 어쩔 수 없죠.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지금 웃는 거야. 아까 해봤어. 사장님 미리 경험하셔가지고 이제 이 영상이 먼저 나갈지 내가 먼저 나갈지 모르지만 맞다 그렇지. 이 실장님께 먼저 나갈지 이게 먼저 나갈지 모르지만 이 실장 걸 먼저 내보내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갈 거야. 맞아. 되게 하나님은 웃기겠다. 또 분리도 안 되셨잖아. 나 안 됐으니까. 아, 이거 분리되면 더 재밌겠다. 그 분리되면 재밌겠다. 사실 되게 좋아한다. 나는 분리 안 되고. 우리 주말 시장님 거 분리 안 되고 심었거든? 와, 이봐, 수연 좀 봐.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때가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가격이었던 사장님은 거예요. 사장님은 그거 목대 다 꺼내서 심으실 거예요? 요번에? 네. 왜냐면 여기가 적심 자국이 없는 자연이니까. 그러네, 자연이니까. 그래서 이번 수연 사신 분들 잘했네요.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쓰리공주한테. 좋겠다, 사장님. 나는 수연을 내가 사서 심진 않거든. 왜? 나 수연 잘 못 키우잖아. 아, 사장님, 맞아. 난 수연이 잘 안 된다. 맨날 그러셨어. 물 안 주니까. 야, 근데 수연 잘 키우신 분들은 보면은 물을 끼고 살아. 그런 분들은 수연 잘 키워요. 백봉도 잘 키워요. 자, 그런 분들은 진짜 잘 키워요. 근데 물 끌어안고 이렇게 물조리를 항상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잘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못 키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물이에요, 저는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 쓰리공주가 이걸 나한테 딱 선물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데? 이쁘죠? 지금은 없죠, 사연님?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나? 아, 진짜 너무 좋아. 자연에다가 목대가 저렇게 매끈하니. 내가 수연을 키워보니까 저렇게 매끈한 목대가 쉽지 않더라고. 맞아요. 하엽띠면 또 상처도 나고. 그리고 구부러져 있고 막. 구부러져 있고 두꺼웠다, 얇아졌다. 근데 얘 너무 예쁘지 않나 매끈하다. 지금. 일률적이잖아요. 목대 굵기가. 이번에 게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아이들만 아마 얘는 지금 좀 여기가 얇은데 여기가 두꺼운 걸 보고 내가 가져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더 예쁠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 시집간 애들도 많아요. 그니까 시집 잘 보냈지 뭐. 아, 손꾸락이 지날라 그래. 지날라 그래. 아, 손꾸락 저려. 손이 작으니까 더해. 난 아까 손이 크니까 꽉 틀어잡고 이렇게 살살살 했는데 손이 쬐깐하잖아. 이번에 민키 사신 분들 막 진짜 조마조마 하시면서 분갈이들 하셨겠다. 아직 안 갔나? 안 간 것도 있고. 아, 간 것도 있고. 간 것도 있고. 근데 이미 하시다 분리가 났을 수도 있고. 아무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참 제가 시집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제가 저도 분갈이를 해보고 그러거든요. 또 시집 보내기 전에도 분갈이를 해보는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 느낌을 아니까 이제 설명도 되고요. 이렇더라고요. 저렇더라고요.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재밌어요. 근데 가늘가늘한데 그래도 잘 붙어있네. 잘 붙어있어. 잘 붙어있네. 또 입이 방정이라고 또 금방 떨어질라. 그래요? 맞아. 와, 목대 이뻐요. 자, 이쁩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다. 다 털었어요. 괜찮네. 심어야 진짜. 딱 맞는다. 심어야 되는데. 좋아 보니 맞으려나. 자, 저는 지금 수선색을 들고 왔거든요. 이 쑥새. 이 색을 들고 왔는데 지금 제가 막 심어놓은 것 중에 이 색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서연이. 그래서 여기다가 괜찮은데요? 오, 예쁘다. 그쵸. 예뻐요, 예뻐요. 괜찮네, 사연이. 심어도. 여기다 심으려 합니다.
목대도 살짝 올라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색보다는 그런 파스텔 그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이게 올리브 그린이라 그러나. 올리브 그린? 사장님 되게 유식하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맞아, 올리브색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 살짝 이렇게. 아우, 나 그만 털을래. 원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닌데 나 그만 털을래. 아니야, 그만 털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깨끗한데? 이 정도면. 거기서 더 했다가는 이제. 그죠? 쭉쭉 찢어진다, 이제. 애들. 그래도 진짜 잘 붙어 있다. 완전. 그냥 다, 포디님들도 다 분리 안 되고 잘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아. 예. 그러니까 애 덕을이 머리만 잘 잡고 있어요. 그렇게 따로 노는 애는 없어요, 지금. 예. 아직까진 다 붙어 있어서. 내가 이런 실뿌리 이런 거 싹 정리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만할래요. 응. 안 해도 될 것 같아. 불안해서. 얼른 넣어야지. 얼른 넣어야지. 얼른 넣어야지. 얼른 넣어. 얼른 넣어야지. 걔가 또 심술부릴 수 있어. 수영이 약간 웃기다. 얘는 약간 올라와요. 근데 자연이. 이렇게 심어야겠다. 네, 자연이잖아요, 걔. 예. 네. 괜찮아요. 이렇게 심어야겠다. 핑크도 예쁘네요. 예뻐요. 네네. 얘는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꼭 클 때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지니까. 네네. 지지대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이 민키예요. 네네. 나 지금 서랍은에 심어진 애가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아, 지지대 해놨다니까. 그랬더니 다 하늘 보고 크고 있어요, 지금. 나 이거 세 번째 민키야. 사장님 내서. 그럼 민키 벌써? 다 살아있어요? 네네. 하나는 1호는 선물 드렸었고요. 네. 진짜? 네. 2호도 지금 활짝 자라가지고 그 여기 이렇게 콩나물처럼 올라와있던 민키 있잖아요. 사장님이. 콩나물 민키. 네. 걔도 지금 활짝해서 얼굴 살찌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니까 나 지금. 나 콩나물 민키가 좀 신기하게 네. 그 옆에 잡아줬더니 너무 예쁘게 크고 맞아요. 있어. 맞아. 그래서 저기 햇빈이한테 자랑을 했거든. 언니 나 민키 괜찮다? 그러고. 근데 이제 얘가 오늘 심는 민키가 제가 키워본 민키 중에 얼굴이 제일 크고 튼실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을 찌우고 묵힌 것 같아. 네네. 예전엔 사연이 종자포트에 있는 거였잖아요. 네네. 처음에. 근데 얘는 무거워지고. 네. 살았다. 살았다. 자, 여기다가. 어머, 괜찮다. 이 수연이가 여기 목대가 너무 예쁘다. 목대가 이렇게, 야, 너 기분 되게 좋겠다. 아까 얘하고 이렇게 됐네. 이러면 목대. 그러네요, 사연님. 목대 있는 애 심어도 예쁘네요. 또, 나름 또 괜찮네. 전이 받쳐주니까. 네. 이 묵직한 대가리를 받쳐주네. 그리고 그거 잡아야 된다니까, 나중에 진짜로. 네네. 올라와봐, 이제. 이렇게 넘어진다. 모가지가 무거워서. 이 민키가 아까 그 목대가 가늘잖아요. 네네.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그 하늘 향해서 다 꼽아줘. 그래서 아까 그 긴 지지대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좋더라니까. 맞아. 그거 지지대 하기 좋더라고. 사이사이에 꼽아놓으니까. 네. 그럼 딱 그대로. 그래서 우리 그 엄마들 이제 고추대 꼽는 거에서 내가 생각을 했지. 아, 저렇게 해놓으니까는 저렇게 곱게 자라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더 중요한 건요, 뿌리 활착이 더 빠릅니다. 애들이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애는요, 일부러 뿌리 활착 빠르라고요. 제가 일부러 꽂아놓는 애도 있어요. 이쁘다. 괜찮네. 천천히 심어. 사장님이 다 해서 그래. 옛날 생각나. 뭐가? 나는 얘 호주마리아가 얘나 좀 뜯어볼게. 얘가 여기 매장에 계속 있었던데 네. 오만해져 버렸어요. 호주마리아. 그래갖고 깍지 있네. 이건 창도 되게 예쁘더라. 예쁜데. 그래도 분리가 안 돼서 기분이 좋네.
너 좀 똥돼지다, 야. 세수했어요, 사장님? 어, 세수. 아, 아이고. 세수시키고, 약좀 뿌리고. 깍지가 있으면, 밑에도 상처 한번 내서 말려야지. 이왕이면. 어우, 얘가 물 먹어가지고 입장 만들기가 되게 더 조심스럽다. 그쵸. 네. 아주 그냥 똥실똥실해서 귀엽긴 하다. 똥실똥실. 아, 똥실똥실해서도 그냥. 내가 또 좋아하는 취향이 약간 푸 스타일이잖아, 사장님. 어, 맞아, 맞아. 동글동글한 거. 내가 이렇게 고양이들도 내가 망고 얼마나 이뻐해. 몸매 아주 마음에 들어. 괜찮아. 잘했어. 막 이러면서. 동글동글 해야 돼. 아, 요즘 동글동글해졌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우리 다리는 너무 동글해졌고. 다리 이쁘더라, 사장님. 너무 동글해졌어. 털도 예쁘고. 머루신 너무 잘생겼고. 우리 코코는 똘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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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이가. 세상 또 모르는 자기는 신사야, 얼굴이. 아주 영국 신사처럼 아주. 시쳐오고, 막, 충재로 그냥 세수를 시켰네. 근데 또, 저도 그렇게, 뿌리 자른 애들 많거든요? 깍지랑 놓은 애들 좀 만나면?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새뿌리 받으면 사장님 더 활짝도 빠르고 더 얼굴도 예뻐지더라고요? 엄청 예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루던 일을 한다니까. 이게 뭘 손대면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너 좀 고상해 보인다. 고상. 야, 여기 봐자. 아, 이쁘다, 야. 니네 둘이는 어떻게 세트 화분이 아닌데도 이쁘다. 그러니까. 같은 파스텔 계열이라서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사장님. 아, 느낌이 너무 괜찮네. 네. 쓰리공주님, 요거 나 너무 잘 키울게요. 그리고 우리 쓰리공주님께는 제가 예쁜, 수다쟁이 예쁜 하나 선물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민키. 와, 예쁜데. 너무 예쁘죠? 네. 분리 안 일어났습니다. 안 났어요. 네. 먼저 나가도 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자, 미철이님은 개구쟁이분, 전에 뽑아서 분갈이했던 화분, 놔뒀던 화분에다가 오늘 민키 심었고요. 저는 요, 우리 쓰리공주님께서 요렇게 수연을 나방에서 선물해주셔서, 여기 수다쟁이, 여기 도트무늬, 요, 파스텔톤, 요, 동그리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예쁘게 잘 키워서, 우리 그, 뿌디님들께 다시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예쁘다. 아우, 밑조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